태구였습니다.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저희의 일상부터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만남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언박싱하는 쇼 언박싱. 자, 언박싱의 호스트 진진 그리고 키노입니다. 아, 또 멋진 로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미 저희의 징글은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아, 교체하진 않겠단만 네. 오늘은 스페셜하게 오늘은 또 스페셜하게 아, 오늘만 네. 한번 오리지널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 지난 화를 못 보셨던 맞아요. 분들이 계실 아, 수 있으니까 원래는 약간 다 함께 불러봐요 언박싱이었는데 와, 아, 제가 아, 하나 놓쳤네요. 스튜피드 키노 다 같이 불러봐요 언박싱 좋습니다. 자,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팟캐스트는요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전체 영상 youtube.com/divepots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uh-huh. 하이라이트 클립은 youtube.com/divestudio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언박싱에 관련한 모든 업데이트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thedivestudi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어허! 자, 오늘은 아스트로, 라키사나 그리고 펜타곤 우석이 함께하는 언박싱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와 게스트분들이 Getting to know each other. Uh-huh. 그러니까 일명 아이스브레이킹 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아이스브레이킹에서 네. 이제 그 우리의 좀 얼어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이스브레이킹 그렇게 누군데세요? 네, 네, 네. 그럼, Getting to know each other은 무슨 뜻이죠? 이제 점점 서로를 알아가라는 뜻인 거죠. 그냥 그런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요. 네. 아니에요. 쉽게 친해지길 바래. 좋습니다. 네. 좋다 좋다.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들한테 세 개의 질문을 던질 거고요. 네. 해당 질문에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최후의 반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요? 사나부터 이번에는. 아, 좋아요, 네네. 좋아요. 아, 저부터.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나 씨한테 yes or no. 하 안 돼요. 하 안 돼요. 웃는 거 안 돼요. 웃는 거 안 돼요. 예스 아니면 노밖에 안 됩니다. 노. 오케이,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최고의 아이돌 리더로 뽑힌 진진형처럼 나도 아이돌 막내들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예스 or 노. 예스. 오, 좋은 자신감. 옆에 있는 우석이 형보단 내가 더 멋진 막내다. 네, 더 이상의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 막내 온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생긴 별명이에요? 이게 약간 제가 가족에서도 막내거든요. 3형제 중에. 아, 그래가지고 네. 이 막내다운 모습이 팬분들도 네네네. 형들한테 장난치는 모습이 약간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형들이 장난을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내온탑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스트로 멤버들이 옆에서 보면은 진짜 착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저희가 2016년도 말에 가요대제전에서 아, 네. 저희가 다 같이 또 무대를 꾸몄던 적이 있는데 여섯 그룹이서 아, 진짜 그 저희 연습실에서 모여가지고 네. 그 맞아, 많은 맞아. 사람들이 근데 제 눈에는 진짜 이거 아스트로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진짜 이 팀은 계속 웃어요. 계속 밝고 그 에너지가 엄청 너무... 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진짜, 아 진짜 보기 좋다라고 맞아. 생각했어요. 아유. 그리고 약간 제가 사고를 안 쳐요. 오 정말요? 오. 귀엽네요. 좋아 형들. 그래. 아 근데 저게 사나 씨의 매력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나... 굳이 얘기 안 하면 좋게 넘어갈 거. 굳이 꼭 하나를 집어내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사랑 안 할 수밖에 없네. 매력 아, 사랑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네. 진심이 나와버렸네. 정답입니다. 아 막내. 집안에서도 막내라서 그런지 맞아, 진짜 맞아. 사랑받는 법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솔직히 요새 멤버들하고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 Yes or no? 오, 고민 많이 하네. 그러니까 팀워크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까요? 답답한 것도 포함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yes or no. 일단 답답했다. 네, 네. yes or no로만 해주세요. 하나 정립했고요. no. no. 세대 차이는
그쵸. 세대 사실 세대 차이가 날 정도로 멀진 않죠. 네. 네. 그쵸. 아, 근데 이게 사실 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네네네. 저희가 애니메이션 가지고 약간 서로 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때는, 아직, 그때는, 그때는 조금 나는 게 사나랑 MJ형이 6살 차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옛날에 봤던 애니메이션의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방구 새콤달콤의 가격 뭐 야,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물량 다르지. 금방금방 가격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이돌 무대 때 진진과 키노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던데 사나는 어땠는지? 저는 체력적으로 막 힘들진 않았는데 역시 역시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근데 그 형들도 느꼈다시피 그 스모그 때문에 아,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힘들었지. 진짜 그래서 힘들었지. 막 근데 막 새벽이라 막 빨리 일어나서 힘들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야 건강하네요. 좋겠다 야. 저도 힘들진 않았어요. 오~ 이렇게 또 사나 버스에 탑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석 씨. 저 둘 세 차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여기 와야지. 라키 씨가 더 동생인데.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본주의에 굴복한 짤로 유명한 사나.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웃음을 유지할 수 있다? Yes or no? 아 이거 유명하죠. Yes. 오. Yes. 제가 이거 별명이 생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어떤 짤이죠?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거 네. 이거요 이거 이게 기자분들이 이게 비하인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MJ형 이게 들고 있는 저 음료수가 굉장히 쉬어요. 네. 이게 블루 레모네이드인데 진짜 그냥 레모네이드에 진짜 한 세네 배가 쉬어요. 맞아 맞아 진짜. 그래서 MJ형은 저 위에서 표정관리를 못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사나가 형 그거 뭔데? 줘봐 이러고 하면서 어쨌든 사진을 계속 후레쉬가 터지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웃기다. 저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짤 이 앞니 내놓으면서 이 짓는 토끼 웃음이 아 너무 귀엽네. 아 맛있다. 아 너무 웃기다 지금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쇼? 아 사진 찍고 있지. 이게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찍으시는 분들이 그쵸. 그래서 아 그 이렇게 쉬다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굴복을 제대로 하셨어요. 아, 어떤 상황이 단체. 오더라도 웃음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통 근데 화를 잘 안 내시는 편인가 봐요. 약간 사나가 이렇게 네 화를 그렇게 내는 막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나가 막내다 보니까 네 화 날 일도 별로 없고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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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백부순 거 빼고는 그러니까 정말 화를 다른 데 풀죠. 저희한테는 네. 안 풀고 네. 이제 네. 그 조금 생명력이 없다 싶으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만만하게 상대만 좋습니다.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사나 씨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근데 아 짤 얘기 나오니까 네. 얘기하는 건데 저희 다 뭔가 짤 하나씩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짤 좀 갱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 사나는 욕심 많을 것 같은데 아, 갱신할 때가 됐어요 네. 사실 아무래도 네 저거는 진짜 제가 바라고 짤을 만들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된 건데 네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약간 그 자연스러움에서 녹아든 약간 그런 짤이 어쨌든. 그쵸, 그쵸. 근데 약간 그 짤이 그런 이게 자연스러운 짤도 있지만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캐릭터 따라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뭐 약간 이모티콘 많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주시지. 네. 그래서 사나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 네. 아 근데 또 우리 사나 씨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짤 만들기 전에 못 나갑니다. 그럼 한 명씩 그럼 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나의 단어 뭔가 단어나 막 이렇게 이모티콘에 많이 쓰 응. 약간 거나.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네네. 그 이모티콘 들어가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거든요. 약간 뭐 질문을 했을 때 키하고 싶을 때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아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액션. 너무 귀여운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사나 씨? 아 그래 어떻게 나왔지 궁금해. 귀여워요. 그 귀여워요. 이모티콘이 뭔지 알려주시면은 네. 아마 그거랑 같이 합성해서 같이 예쁘게 하이브 네. 스튜디오 제작진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오케이 우석 씨. 우석님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한 고민하고 계속 얼마나 대단한 거 하시려고. 저는 좀 많이 쓰이는 짤을 만들고 싶어요. 역시 우리 이제 아로하 분들과 네. 유니버스 분들이. 네.
이제 직장 생활이나 그런 거 할 때 네.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없을까요? 약간? 많이 약간 많이 쓰이는 거. 사실 모두의 희망인 약간 퇴근하고 싶다에 그런 거를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많이 쓰시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너 뭐 해?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어때? 그러면 아, 퇴근하고 싶어. 이렇게 이모티콘 딱 보내잖아요. 그런 이모티콘. 아, 그거는 딱 이게 적합할 것 같은데. 뭡니까? 광고에 이거 네. 있잖아요. 개비스콘 퇴근했다구나. 오케이. 퇴근했다네요. 지금 퇴근했다. 아, 드디어 빠져나왔다.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할게. 스토리가 있어. 네. 하다가 쉬겠다고 한 퇴근 시간이야. 오케이. 자, 리허설까지 마친 네. 우성님의 이모티콘. 6시. 야, 여기까지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비스콘. 네, 우비스콘. 아, 너무 좋습니다. 자본주의 굴복했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라키 씨.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생활에 쓰이는 건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 진짜 네, 진짜. 약간 저희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지? 진짜 많이 쓰이는 거. 생활에. 저 그러면 라키 씨 지금 다이어트 네.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밥 먹고 싶다. 아, 약간 어렵다. 어렵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니면 뭐 지금 밥 먹으러 가자든가 네. 뭔가 밥에 대한 얘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밥 먹으러 가? 약간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귀엽겠다. 네, 약간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밥 사줄게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어려운데? 자, 액션. 야, 밥 먹으러 가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는 연기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와, 근데 저는 올해 못 봤으니까 라키 씨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너무 좋네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근데 그냥 팬분들이 보시고 쓰일 만한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또 짤의 묘미죠. 네. 묘미죠. 네.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신진 씨 괜히 한다고 했나 싶기도 하지만 방금 일단 방금 것도 잘랐어요. 괜찮은데요? 괜찮았어? 아, 괜히 한다고 했나 이거 약간 망했다. 망했다. 약간 이런.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하나, 둘, 셋, 액션. 오 마이 갓. 귀여워. 제대로 망했네. 아니 형의 짤이 망한 게 아니라 그치. 아, 진짜 오늘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아, 힘들다. 망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수업도 저희가 자, 마지막 대망의 피해가려고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요. 제가 그 엄청 오랫동안 쓴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있어요. 익명이 나 안녕 나는 익명이 나는 뭘 좋아해 뭐 이런 익명이 이모티콘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쓰고 있는 이모티콘 란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쯤에 되게 놀라는 익명이가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써요. 여기에 이거 달려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거 약간 이렇게 뭔가 이게 빵 이렇게 빵 그 왕관처럼 생겼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그 놀랐을 때 여기서 느낌표 약간 항상 느낌.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셋, 액션! 아 근데 약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모티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현실성은 없지만 이모티콘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어. 아 실제로 누가 이렇게 놀라요? 네, 그렇죠. 근데 귀여웠어요. 키노가 이제 하면서 동공이 끝에쯤에 활동 치는 거를 저 봤거든요. 옆에서.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니까 조금 뭔가 많이들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예스. 오케이. 자, 이제 우성님의 질문이고요.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를 안 내기로 유명한 소문난 우성님. 오. 솔직히 화내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이미지 때문에 참은 적이 있다. Yes or No? No. 오. 거의 뭐. 이미지 때문에 참은 적이 없다. 일단 네.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세요? 네, 저는 평소에 오히려 장난을 더 많이 화는 진짜 거의 안 내요. 맞아요. 약간 멤버들 중에서 화가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화를 안 내니까 저 친구가 화가 났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모르는 신기하다. 화가 신기하다. 네. 그 정도로 와. 아 근데 우석 씨는 제가 어딜 가서든 진짜 눈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봤던 그 어떤 사람들 중 가장 순하고
가장 깨끗해요. 아, 마음이 우와. 가장 맑아. 아니, 진짜로. 근데 아니, 그렇게 보여가지고. 진짜 보여.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거를 느꼈던 게 아이돌 무대 하면서 우성님이 다운을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거기에서 느꼈어요. 아 진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친구구나. 맞아, 맞아. 맞아. 네. 저희 키에 맞추는 게 네. 쉽지 않을 진짜로. 텐데. 저한테 형이라고도 했어요. 아, 아 맞아. 아니 아니. 배려 배려심이죠. 면 나이를 이제 모르니까. 네. 배려는 아니고. 근데 그것도 배려인 게 나이를 모르면 네.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치만 자기보다 높다고 높은, 생각하고 네. 자기를 네, 그렇게 낮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쉬고 있는데 근데 뭐지? 사나 형은 사나 형 네. 아이돌이 굉장히 힘든 춤인데 그 뭐지? 다 잘 추시니까 네. 그만큼 보면서도 제가 되게 자극받았고 오. 그게 뭔가 이번 활동하면서도 연습할 때도 오. 약간 좀 되게 더 잘해보고 싶고 약간 아~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아 우석 씨가 진짜 틈만 나면 연습을 했었어요. 야~ 아, 너무 제가, 좋은 작용이네요. 제가 너무 되게 고맙더라고요. 같은 멤버로서. 한번 더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아, 저희가 사실 진짜 기회가 된다면은 아, 뭐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다른 무대더라도 진짜 꼭 한번 진짜. 또 멋진 무대를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키노가 뽑은 팀워크의 비결은 우석이라고 하던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Yes or no?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o. No? 오. 전적이진 않지만 어느 일정 부분 동의한다. 아, 그쵸. 그건 동의하죠. 아, 그쵸. 안 돼요. Yes or no. Yes, yes. Yes, yes, yes. Yes로 가겠습니다. Yes만 편집해주세요. 네. 되게 당연하게 yes 했는데 그렇게요. 아니,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 내가 팀워크를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아, 내가 팀워크를 다 줘야겠다. 네네네. 아, 우리 팀을 더 뭉치게 하겠다 하면서 잘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뭔가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웃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다 같이 하니까 감동적이네요. 네. 그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키노 씨가 어쨌든 생각하는 팀워크의 비결이 우석 씨라고 얘기를 아,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가 먼저 듣고 싶어요. 아 우석 씨는 되게 중화제고 되게 활력소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저희 팀이 성격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네. 우석이는 항상 그 정도를 지켜줘요. 아. 그런 부분이 되게 중화제 역할을 잘 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우석이가 있어서 항상 웃어요. 애가 되게 막 한번 해야지 막 하면서 에너지를 돋굴 때도 있고 아니면 항상 웃고 뭔가 그래서 우석. 네. 아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것만큼은 안 하길 바랬는데.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안 하길 바랬는데. 아니 다들 참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참고 있었어요. 다 입꼬리가 실룩실룩 거리고 있는데 안 던지길래. 참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좋네. 했어요. 멋있어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네. 진짜. 좋은 거죠. 재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제가 생각한 펜타곤의 네. 뭔가 팀워크 담당 멤버인데 우석 씨가 아스트로에도 혹시 있나요? 저희도 있는 것 같아요. 팀워크 담당 멤버. 담당. 그러니까 뭔가 담당 정해놓는 네. 건 아니지만 이 친구의 덕이 조금 그래도 크다. 다 똑같지 않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누구예요? MJ 형이죠. MJ 형이에요. 아~ 저도 네. 저도 MJ 형. 저도. 엄청 밝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분이 사실 맞아요. 분위기 메이커기도 하고 제가 리더지만 사실 모든 기분적인 거를 형들이 형이 담당해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담을 조금 덜기는 해요. 저는 이제 정말 팩트 가지고만 얘기해주고 서로 정리만 해주면 되고 그 나머지 기분에 대해서는 MJ 형이 이렇게 감싸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MJ 형이 팀워크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작용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사실 키노가 언박싱의 호스트가 되었다고 해서 조금 놀랐다. Yes or no? No. 오, 노밖에 없네요. 네. 오, 야 우석 씨가 착해요. 아, 저 엄청 착하네. 네. 네.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화가 났나요? 아, 화가 안 났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농담이고 사실 뭐 팀 안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친구지만 밖에서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키노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맞아요. 딱히 놀라지도 않았고 그냥 친구 또 키노 가서 또 이쁜 짓 하면은 이쁜 짓이라고 하면 좀 웃긴가요? 아 이쁜 짓 저 얼마나 이쁜 짓 많이 하는데 네.
좋은 일이죠. 좋고 그렇죠. 되게 잘 하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눈물 닦고 뭘 이렇게 울고 그러냐. 아, 그러니까 정말 참 감동적인 것도 못 참는데 네. 못 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라키 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yes or no로만 대답해 네. 주세요. 아스트로는 개성이 강한 멤버가 많다고 하던데 네. 그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사람은 나다. Yes or no? Yes. 오. 뽑뽑 스웨. 여섯 명 중에 가장 강해요 개성이. 아 이제 저만 생각하는 거긴 한데 네네. 이제 각자 이제 개성이 없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쵸, 모두가 그쵸. 다 다르고 모두가 다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다른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은 네. 저의 모습이나 이제 뭐 갖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표현을 하면 네. 그 제일 이제 개성이 강한 멤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아~ 네, 그렇게 되고 싶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정말 개성이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진짜 특별한 행동을 해서 또는 뭔가 뭐 말투나 외모 막 이런 게 뭔가 정말 달라서가 아니라 그 라키 씨만의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 라키 씨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거를 화면에서도 느꼈는데 오. 실제로 만나서도 느꼈어요. 아 이게 그 캐릭터 유독 향이 짙었던 너무 그렇게 이렇게 봐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약간 오. 와우 약간 네. 아까 우석 씨가 말한 예쁜 짓이 또 이런 거죠.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네네. 최근에 라키 네네. 씨가 스스로한테 네. 오바를 좀 자제하자라고 했다고.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 이게 사나가 이제 무대 시작. 아니, 약간 비하인드죠. 예,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이제 노크 활동 때 이제 처음 이제 네네네. 사나가 저한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무대를 이렇게 쓴다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자세를 잡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모든 걸 방출할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딱 이제 아 이제 난 무대를 부셔야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사나가 형 오버하지 마요. 거기서 예 네, 거기서 오버하려고 그랬는데 와 귀여워. 아, 오버를 하지 말아야겠다. 네, 사실 저희끼리 딱 봐도 아 이 친구가 오늘 텐션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맞아, 근데 라키가 몸을 푸는데 거의 스트레칭을 거의 그냥 거의 360도 네, 찢어? 근육을 그냥 다 찢었어요. 온몸에 있는 근육을. 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사나가 거의 진짜 노래 시작하기 3초 전인가? 아, 3초 전.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딱 서 있을 때. 딱 보는데 뭔가 형이 너무 힘들게 칠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다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자제하라고. 좋은 뜻인데. 아니, 좋은 의미죠. 네, 진짜 좋은 의미인데 사나가 무대 시작하기 3초 전에 그것도 뭐 10분 전도 아니고 이제 노래가 틀어지기 전에 그걸 딱 하니까 맞아. 아 천천히 해야겠다. 아 좋은 작용을 네. 했네요. 아 근데 두 분의 성격을 아니까 네. 되게 좋은 케미라는 걸 알 수 아, 있는 거 재밌었어요. 아 바로 힘 빠져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는데 저도 뭔가 음악 방송 녹화를 여러 번 하잖아요. 네. 사전 녹화를 하면은 세네 번을 하면은 네. 항상 1번 무대는 항상 과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힘 빠진 그걸 덜어내서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합니다. 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나오니까. 네, 네, 맞아, 맞아. 그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네. 화면에 봤을 때 첫 번째는 과해. 여유로워 보이고 두세 번째. 두세 번째가 훨씬 더 여유로운 게 멋있더라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기 관리가 끝판왕이라고 하는 라키. 솔직히 네. 내가 봐도 나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인 것 같다. Yes or no? Yes. 아, 예. 보스다. 보스다. 인정합니다. 셀프케어 보스. 사실 저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라키 씨가 포기하고 싶었던 네. 순간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다. 없었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포기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그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멋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할래. 자, 사나 씨 한마디 네. 해주세요. 오바하지 마. 컴다운. 아 근데 얼마 전에 다이어트 되게 네네.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3일 거의 선식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때 포기 안 하고 싶으셨어요? 그때 오히려 약간 뭔가 하루하루 이렇게 네네네.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던 거를 이렇게 네네.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그 3일 뒤에 이제 빠져있을 저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저한테 약간 되게 아 멋있다. 아~ 내가 참고 있는 게 멋있다. 잘하고 있어.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멋있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아니 라키 씨가 진짜 멋있는 게 뭔가 아니, 사실 라키 씨 같은 분들은 제가 뭐 판단할 그건 아니지만 예. 제 생각에는 네. 라키 씨 같은 분들이 결과의 만족감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되게 맞아요. 크게 받아들이는 맞아요. 편이라서 그걸 또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아까 저 만나자마자 형 저 4kg 빠졌어요 하고 눈빛이 저 한번 봐봐요. 근데 칭찬해 주세요. 아 실제로 너무 많이 그 헬쑥해지고 멋있어진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이 친구 진짜 한다면 하는 친구다. 제가 그래서 너 진짜 제대로 했지 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예. 아 이거 대답 잘해야 할 텐데요. 오 뭐지? 나는 어떤 안무를 주더라도 네. 오늘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 안무 카피할 수 있다? Yes or no? No! 아주 깔끔한 대답이었습니다. 아, 럭키 씨! 방송을 네. 안 한 친구예요. 아, 알죠. 네. 알죠. 방송을 안 한 친구예요. 이 친구 방송을 가지고 노는데. 네. 거의? 아 거의 뭐 주물럭이에요. 네. 네. 아니 저 안무 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안무 카피 누가 제일 잘해요? 저 아스트로에서. 럭키죠. 제가 제일 못하고 라키 형이 네, 다 따죠. 에, 이게 사실은 비하인드라고 하면 저희 연습생 시절 때 네네네. 선생님께서 너네 그때 아마 이틀인가 하루 맞아, 줬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너네 따올 수 있는 만큼 안무 따와. 와. 보통 이러면 한 곡을 따잖아. 왕곡을 네. 해도 사실 버거운 시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라키가 안무 10개를 따왔어. 와. 진짜? 네, 그때 당시 때 네, 그랬었어요. 막 이제 할 수... 네. 뭐 게임도 안 좋아하지 막 이러다 네. 보니까 뭐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키 형 진짜 빠른 진짜 빨라요. 이번에 아이돌 무대도 했던 걸 그 안무 영상 보고 저희 동선까지 다 따가지고 알려주고 그냥 한번 보고 오케이 너 따라하라고 와 라키 하고 하고 자기 것도 자기 것도 외우고 네. 동선 대박 진짜 리더로서 대박이다. 라키한테 너무 고마운 점은 항상 안무에서는 라키가 리더예요. 아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빠르, 진짜 빨라요. 진짜. 아이돌도 한 3시간 만에 풀 안무를 저희 동선까지 다 한 명 한 명씩 다 해줘가지고 진짜 빠르게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비춰지는 걸 거예요 아마. 너무 멋지네요. 네. 그렇게라도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라키 내가 봤을 땐 할 수 있어. 어, 아 정말 멋있네요. 할 수 있지만 노우다. 노우다. 방송을 주물럭하는 친구야. 착해. 네. 네. 아. 진짜 라키 씨, 사나 씨 진짜 두 분도 참 멋진. 네. 근데 네. 이렇게 멋진 멤버들이 있기에는 또 멋진 리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 저는 이 팀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 또 예. 오늘 한번 또 깨닫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키 씨까지 총 3개씩의 yes or no 질문해봤는데 네. 아, 아마 팬분들이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죠. 예. 저희만 네.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 반대로 저희가 호스트 분들 아, 저희한테요? 오, 저희한테요. 네, 질문을. 좋습니다. 아 이렇게 프리스타일로요? 네. 프리스타일. 괜찮으시겠어요? 프리스타일 해도 되죠. 네. 네. 오, 아, 예정이 없었던 건데. 네. 그러면 네. 석이 형부터. 어 석이 형부터. 키노한테 전 하나. 오. 오. 저요? 오.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노우요. 노우요. 하고 싶으셔가지고. 노우요. 노라고 답변 한 거예요? 아니요. 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지금 내 호스트 자리에 네. 우석이가 앉아있었으면 네. 더 잘했을 것 같다. 오. 와. Yes or no. 아, 자, 생각할 시간 좀. 네. 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아,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어, 이거 안 돼요. 네. 어렵다 근데. Yes or no? No. 오. 오, 오 우석 씨 지금 약간의 마상과 함께 코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싶을 거예요 지금. 왜 노예요? 왜 노예요? 어, 아까 우석 씨 화 안 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 좀 나신 것 같아요. 아니, 화가 그냥 당황한 거예요. 네, 왜 노예? 아니, 네. 아니 저보다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네.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말의 기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우석 씨가 만약에 한다면 아예 다른 결의 그죠 팟캐스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다를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냥 적어도 취향 차이지 않을까 잘하고 예. 말고가 없지 맞습니다. 않을까 방금 답변에서 약간 왜 얘를 호스트를 뭐지? 뽑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 네. 저는 그걸 알아보려고 이 질문했던 네. 거고 방금 우석이가 네. 한 칭찬에서 저희 펜타곤의 팀워크를 볼 수 있었어요. 아, 네. 장난입니다. 아무튼 하나 뭐 없어? 뭐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할 게 없네. 아스트로 분들이 저한테 또 펜타곤 분들이 네, 진진이 형한테도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진진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어 항상 스케줄 갈 때 어, 형이 항상 제일 늦게 나오는데 오, 오, 그것도 예, 그것도 늦은 타이밍인데 오, 늦은 타이밍인데 네. 왜 걸어오는지가 궁금했고 알고 계시는지 어, 아, 그 늦었는데 여유롭다는 네. 게 그 의도가 된 그 부분이 의도가 된 네. 부분이 그 안 돼요? yes, yes or no? 윙크 안 돼요? Yes. 알고 아~ 계시는 거죠? 알고 있다고? 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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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어 알지. 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러게요. 사실 요즘에는 신경을 쓴다고 써요. 근데 아, 요즘엔 괜찮아. 네.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멤버들이 불만인 거는 항상 모든 매사에 제가 항상 늦게 나오고 약간 뭐 방송을 나가더라도 대기실에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나오고 어, 그게 리더의 위험이죠. 그러네요. 무게감이 있네요. 근데 그래서. 워낙 그 진진 형이 약간 그 성격 자체가 뭐 그런 별명도 있거든요. 뭐 느린 래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성격이 진짜 느리긴 해요. 옛날에 저희 뭐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형 만약에 키노 형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뭐 형한테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네네. 뭔가 약간 진지한 네. 뭐 이렇게 어 키노 형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슬프다.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진진 형은 이래서 답답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네. 막 이렇게 성격이 원래 느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어, 근데 저는 네. 어쨌든 약간 반론을 하자면 네네. 저는 항상 멀티가 안 되기도 하고 네. 저는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래야 하는 타입이라서 네. 근데 이걸 고치려고 막 빠르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지 않거나 약간 의도되지 않은 분들이 아는 네. 부분들이 이렇게 나가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아 이거는 고칠 수 없겠구나라고 네. 판단.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리더로서 약간 그쵸, 네, 중요하죠. 좋은 경 네,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모든 성격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형 같은 성격에는 또 신중하다는 장점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단점이 그 이제 느리는 거죠. 느리고 네. 답답하고 사나가 벽 부신 것처럼 약간 부셔버리고 싶어요. 아,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스 yes, 알고 yes. 계신다고 하셨고요. 네. 고칠 생각은 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실성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두 분한테 공통된 질문을 네.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 좋아요. 이 다이브 스튜디오 이 호스트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들었을 때 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 마음에 들었으면 분이서, yes 네. 안 들었으면 no 오케이, 오케이. 야, 다 같이 해볼까요? 아, 솔직하게 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yes or no 하죠 하나 둘 셋 yes 아 역시 아 진짜 장난으로 no 네. 하고 싶었는데 저도 지금 똑같은 아니, 생각 진짜 계속 생각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yes 아니 yes. 나 no로 해야지 아니야 yes 그 천사랑 아마 계속 잡았는데 그 우리 아로하 분들이 상처받으실까 봐 일단 예스가 진심이에요. 예스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옛날부터 너무 잘 알고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저희가 처음 여기 미팅 왔을 때부터 그날 진짜 햇빛 여기 통유리인데 창문 다 열어놓고 햇빛 들어오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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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팅하는데 형이랑 이제 제작진분들이랑 저희 판타지오랑 큐브 제작진 네. 아니, 그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되게 기분 좋게 갔거든요. 왜냐면은 형이랑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고 되게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대박. 그리고 제가 또 다이브 스튜디오에 또 팟캐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아 여기 얼마나 편한 곳인지 아니까 잭슨 피자 진짜 맛있거든요. 와, 아까 그것도 먹을 수 있겠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저 아직 얘기가 끝났는데요? 네. 아, 또. 네. 오케이, 오케이 질문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왔는데 또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진짜 편했어.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 좋겠다. 질문해주세요.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러면 안 되죠. 아 궁금해. 미쳤똥 해줬어요. 그래요? 아 이거 나는 네 공통 질문인가요? 이것도? 저한테 하는 건가요? 아 네. 아 피자 아, 저 피자 드셨어요? 어 아 피자 안 먹었어요. 아 안 드셨어요? 한 입 먹어봤어. 아 진짜요? 빵 조금. 아 그러면 형은 제외예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나는 다이브 스튜디오 제작진분들이 잘해준 것보다 다이브 스튜디오 제작진분들이 시켜준 yes! 피자 때문에 온다. 아 잭슨? 예스! 들으셨죠? 들으셨죠? 이게 피자의 본 모습이에요.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예스! Yes! 아니 아까 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키너 씨가 어 뭐라 했어? 키너 씨가 오시는 날은 저희 네. 제작진 분들 식사가 정해져 있어요. 잭슨 피자로.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네. 아 사실 당연히 노죠. 당연하죠. 저희 제작진 분들 너무 편하거든요. 네. 진짜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아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해주셔서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돼서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거지만 그 모든 좋아하는 제 부분들 중에 그 잭슨 피자가 빠질 수 없고요. 아. 첫 번째로 저도 하나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뭐죠? 그 슈크림 아이스 그 알죠 빵. 내가 그걸 입고 있었네. 네 그거 진짜 맛있어. 야 그거 진짜 맛있잖아. 네. 와 이게 뭔데? 이쪽이 오면 꼭 그게 생각나요. 우리 네. 좀 같이 먹자. 그래. 난 아직 안 먹어봤거든. 우리도. 아, 아무튼 잭슨 피자를 좋아한다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이제 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한테 다 맞춰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금지 선언을 금식 선언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잭슨 피자 금식 선언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친절하게 진지 씨 다음 주 간식은 슈크림 빵으로 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먹고 싶었어. 네. 아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너 머릿속에 있는 보물을 꺼냈구나. 슈크림 빵이 보물이었네.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의 게스트 라키 그리고 사나 우석 씨와 함께했던 오늘의 네.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출연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우리 라키 씨부터. 예,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서로 더 이게 친해지길 바래 하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맞아. 아는 것 같아가지고 오, 편해졌어. 네,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슈크림 빵이 먹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도. 내가 다음 주에 너네한테 챙겨갈게. 챙겨갈게. 먹고 싶어 진짜로. 좋습니다. 아, 그거 정말 맛있어요. 아, 어느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다고. 아. 네, 좋습니다. 친해지길 바랬는데 친해졌다고. 네. 아이스 브레이킹. 우석 씨. 아, 일단 저도 그냥 되게 편했어요. 약간 카메라 의식 안 하고 약간 되게 재밌게 말할 수 있었고. 맞아. 되게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막상 말을 해보니까 또 굉장히 친숙하고 뭔가 잘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맞아요. 네, 편한 친구들이. 네, 맞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너무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쓰지 마세요. 아, 네, 어려운다. 좋습니다. 사나 씨. 네, 저도 형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분의 호스트분의 그런 케미가 뭔가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좋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진진이 형이 약간 이렇게 뭘 하면 키노 형이 뭘 해주고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렇게 잘 돼가지고 티키타카가 참 좋죠. 저희가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한 가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네. 저희 그럼. 펜타곤은 이제 3월 15일에 컴백을 했고 네. 그리고 아스트로 분들도 4월 5일에 네. 컴백을 합니다. 네. 저 이제 앨범 홍보 네. 짧게 해주세요. 우석 씨하고 이제 뭐 라키 씨가 네. 하시겠어요? 저희 미니 이번 11집 러블 테이크 앨범에서 타이틀곡 둘 낫은 이제 뭐 곡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약간 7명의 서브남? 서브남주 네, 서브남주 같은 그런 재질의 곡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인공을 딱 정하시면 돼요. 아 맞아요. 아~ 네, 본인만의 주인공을 정하시면 돼요. 네, 약간 그런 재미가 있고 되게 펜타곤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나는 곡이니까요. 네. 되게 즐겨주시면 좋겠고 저랑 호 형이 작업했습니다. 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앨범도 진짜 예쁘게 나왔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Do or not, love or take. Yeah. Get it. 예. 저희 오케이. 이제 아스트로는 저희가 4월 5일 4월 5일에 지금 컴백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정규 2집으로 All Yours가 나왔거든요. 이제 타이틀곡은 1이고 저희 타이틀곡은 이제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하나가 되자 하나다 우린 하나다 뭐 이런 느낌의 타이틀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앨범 중에 진진형 곡도 있고 제 곡도 있고 이제 MJ형 곡도 있고 멤버들이 한 곡들도 많으니까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진과 키노의 언박싱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저희 둘의 언박싱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박싱 with 진진 and 키노에서 만나요.